하재용과 린제이 로한. 코리안 헐크 하재용이 열애설이 불거졌던 할리우드 스타 린제이 로한과 가까운 사이라고 다시금 주장해 관심이 모아진다. 하재용은 지난 31일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린제이 로한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며 신년도 함께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재용은 앞서 린제이 로한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에 린제이 로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하재용과 열애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하재용과 린제이 로한이 인스타그램 마지막 포스팅의 지오태그가 모두 태국 푸켓의 카탈록스라는 풀빌라를 가리키고 있어 궁금증을 불렀다. 하재용은 린제이 로한과 관계에 대해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다며 서로에게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린제이 로한이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다며 그 외 다른 일정들 역시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재용과 린제이 로한이 인스타그램 마지막 포스팅의 지오태그가 모두 태국 푸켓의 카탈록스라는 풀빌라를 가리키고 있다. 이어 로한이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다 뱀에 물렸을 당시에도 같이 있었다. 당시 내가 직접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하재용은 당초 린제이 로한이 지난 10월께 방한 예정이었으나 당시 열애설이 불거지고 또 다른 스케줄과 겹치면서 취소됐다고 했다. 그는 린제이 로한이 1월 중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국 역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재용은 린제이 로한이 남자로 주목받기 전부터 코리안 헐크 팔씨름 킹으로 먼저 유명세를 얻은 팔씨름 챔피언이다. 국내 벤치프레스 대회, 각종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우승하며 화제가 됐고 과거 SBS 스타킹 세상에 이런 일이 동상이몽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둘리만 56cm라는 우람한 팔 근육을 과시하는가 하면 760kg 트럭을 맨손으로 드는 등 괴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하재용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린제이 로한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행 사진을 연이어 공개해 열애설이 불거졌다.